네, 안녕하십니까. 사진작가 여보영입니다. 아이폰에 있는 뛰어난 카메라의 기능으로 강아지들을 어떻게 해야지 더 잘 죽일 수 있는가에 대해서 그런 정보들을 같이 공유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이 자리를 마련을 했습니다. 같이 한번 보실까요? Got an appetite, let's bake ourselves a treat. 이번 애플 코리아에서 주최한 아이폰 14 프로 카메라 브리핑은 반려견과 함께 모든 것들을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준비가 되어 있는 곳이었습니다. 카메라 기능의 기본적인 설정부터 4,800만 화소 의 고화질 카메라, 전문가용 카메라로 찍은 듯한 느낌의 인물 사진 모드, 영화의 한 장면을 손쉽게 촬영할 수 있는 시네마틱 모드와 전력 질주하면서 촬영에도 흔들림 없는 액션 모드까지 이 모든 것들을 반려견과 함께 경험해 보실 수 있었죠. 그럼 잠시 현장 분위기가 어땠는지 같이 감상해 보실까요? 야외에서는 최운영 훈련사님과 훈련견 차카의 멋진 프리스타일이 있었습니다. 단순히 멋진 묘기를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슬로우 모션 촬영법과 편집 기술을 그 자리에서 설명해주거나 달리거나 넘어지면서 촬영해도 흔들림 없는 액션 모드의 활용법 등을 같이 경험해보았습니다. 화기애애한 촬영 분위기 속에서 다들 행복하게 즐기고 있는 게 보기 좋네요. 반려견 친구들도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잠시 더위를 잊기 위해 차가운 멍푸치노까지 준비되어 있는 센스. 촬영장에서 제일 인기 있었던 건 하트 모래샷이었습니다. 바닥까지 가서 찍기 어려운 반려견들을 위해 직접 바다 모래로 하트 모래샷 소품을 만들었는데 역시 이게 인기가 제일 많았네요. 마지막은 연모영 작가님과 함께 지금까지 찍었던 사진들을 살펴보며 다시 한번 카메라의 기능과 화질에 놀라기도 하고 재미있는 사진들에 서로 웃으며 마무리하였습니다.